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트 교실. 많은 분들이 지금 스마트 교실의 정의가 어떠한 것인가? 도대체 그 스마트 시대의 강의는 교실과 선생님과 학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인가에 대한 사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스마트 폭풍, 혁명, 레볼루션의 이야기들이 과연 교육에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기술자의 입장에서 스마트 교실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끔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이 화면에 교실 수업 방식들이 변화된 것을 크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칠판이 없던 시대다. 칠판이 정말 없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옛날 무려 수천 년 동안, 어쩌면 수만 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 역사로 보면 대략 한 수천 년 동안 칠판이 없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도 또 알지브라도 다 만들어진 시대였습니다. 그리스의 학교가 그랬고, 이집트의 학교가 그랬습니다. 또 공자님, 맹자님의 서당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붓과 먹으로 하던 교실 수업, 서당, 바로 우리나라의 교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수업을 통해서도 과학은 발달됐고, 철학도 발달되고 이렇게 해왔던 시대가 1800년도 들어서면서 드디어 칠판 수업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분필이 출현하게 되고 1845년에는 칼라 초크, 칼라 분필도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강의는 앞을 보고 학생들이 듣는 수업으로 변화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글을 보는 학생에게 말을 설명을 하고 한명한 명을 지적하면서 듣던 과거의 서당식 강의에서 탈피해서 이제 30명, 40명이 수업 교실에 앉아서 주입식 교육의 체제, 설명을 하고 듣고 문제를 푸는 방식의 학교로 사실은 변화됐다. MIT 수업에 칠판이 6개, 8개씩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강의를 하는 수업들이 바로 이때부터 사실은 시작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파워포인트라는 소프트웨어가 출현하고 동시에 프로젝터가 대중화되기 시작합니다. 디지털로 프로젝터로 가서 화면이 커지는 아주 신기한 장치가 출현하면서 사람들은 차트 그리던 방식을 프로젝터에 파워포인트를 보이는 슬라이드 방식으로 변화되는 큰 프리젠테이션 히스토리의 변화가 사실은 90년대 전반기부터 출발해서 실제 90년대 후반기에 프로젝터 가격이 대중화되면서 지금 500불, 1000불에도 가능한 프로젝터 시대가 되면서 이 프로젝터는 이제는 세미나실에도 또 교실에도 아주 상식적인 장치로 자리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프로젝터들에 의한 교실 수업이 되면서 교실의 크기는 때로는 대강당 크기로까지 커지고 호텔에서 뱅퀴시 300명, 때로는 400명이 모이는 공간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2010년을 맞이하면서 소위 스마트 시대라는 환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40억 개 이상의 스마트 디바이스가 전 세계를 공급이 되고 모든 사람은 스마트폰과 교육과 교실이 어떠한 형태로든 변화가 있을 거라는 기대하에 우리나라는 먼저 스마트 교육 프로젝트 진행을 이미 시작을 하면서 여러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여기다가 스마트 시대의 교육 방식을 그릴 수 없다. 아직 그렇게 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 하기 때문에 3개의 시대,
칠판 없는 시대에서 칠판이 있던 시대, 또이 칠판 시대의 사실 연장에 해당하는 프로젝터 시대를 놓고 크게 칠판이 없던 시대와 칠판이 있던 시대로 나누고 싶었지만, 그래도 프로젝터 칠판의 변화를 전자칠판이다, 전자교탁이다 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곳에 프로젝터 시대를 넣고 여기에 전자칠판과 전자교탁을 넣지 못한 것은 전자칠판에 대한 많은 미국의 분석에 의하면 이것이 애물단지가 되는 곳이 많다, 먼지에 쌓여 있다 하는 평들이 나오면서 실제 교실에서 많이 사용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번 제 언급에서는 생략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초등학교 교실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엊그저께 김소호 제 패친 선생님께서 올리신 사진을 활용했습니다. 여기에 전자칠판인지 TV인지가 여기에 있게 되고, 전자교탁, 또 이런 책상이 있고, 선생님이 앉아있는 아마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초등학교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실물 화상기, 노트북이 함께 있어서 바야흐로 여러 가지 기술이 집중되어 있는 교실, 학생들에게 좀더 나은 정보를 보이기 위한 정말 많은 노력이 보이는 흔적이 있는 교실입니다. 여기 있는 책상들, 또 교실들을 보면서 저는 이 학교 교실을 만약에 디자이너가 한다면 어떻게 변할까 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만은, 지금 이것은 그 부산에서 최신 교실이라고 그민 부장님 정보원에 있는 페북 친구님께서 올린 사진을 제가 활용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든 많은 사람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노력들이 무려 2개, 3개의 프로젝터와 전자칠판과 화상회의와 전자교탁이 있는 바야흐로 최첨단의 교실 수업과 교탁이 준비되어 있는 장면으로 인식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수업을 만약 제가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최첨단의 교실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수업을 해야 되는 선생님들이 갖는 또 다른 장비에 대한 부담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저는 그 미국에 있는 학교가 사진을 몇달 전에 찍어봤습니다. 어떻게 미국은 교실이 되어 있을까? 물론 이 교실은 조금 더 정리된 느낌이 있어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처럼 선생님이 여기에는 그 고등학교 1학년, 우리로 얘기하면 중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선생님이 방에 계시고, 여기 수학 선생님이었는데요. 방에 계시고 학생들이 이 교실을 로테이션을 하면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실이었습니다. 이 교실에서 선생님은 수업 중에는 이쪽으로 오셔서 이 교탁에서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그 수업을 하실 때는 이렇게 그 VTR에 가끔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이 책상 위에 있는 타블렛 PC를 통해서 이 펜으로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그리는 것이 이 프로젝터 화면에 노트북, 파워포인트 스크린이 가고 그 위에 그림을 그리면서 전자칠판 기능을 대체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요 옆에는 실물 화상기가 있어서 수시로 여러 가지 슬라이드나 그림이나 책을 넣어서 교과서에 있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을 프로젝터 화면으로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이 스크린을 보고 가끔 선생님 얼굴을 보는 방식의 화면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방송 기술을 하는 회사의 입장에서 학생들이 보는 시점, 선생님 화면을 카메라로 담아야 되는, 그래서 강의를 비디오로 만들어서 스마트화하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가 스마트 시대와 TV 시대를 놓고 어떠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예측하는 이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TV 시대, 즉그 응접실에 같이 둘러앉아서 편안히 한 개의 테레비 화면을 보던 시대에서 지금 한 곳에 모인다 하더라도 이렇게 여러 명이
자신의 스마트 장치를 보는 시대로의 변화가 있다. 또 이때 있었던 그 보는 내용은 같이 보는 채널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채널이 있겠지만 하나의 채널을 놓고 보는 것이 있다고 하면 이 채널을 선택해서 같이 봤다. 그리고 이 방송은 저장이 되지 않고 보면 다시 볼수 없는 그러한 시대의 테레비 시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스마트 시대에는 서로 같은 장소에서도 다른 것을 볼수 있고 그 보는 내용이 검색에 의해서 타입을 치면 나오기 때문에 곧바로 수많은 정보를 도서관보다도 빨리 찾아서 봐서 보고 싶은 내용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스마트 파워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온디맨드, 찾아서 보면서 스탑 리와인드 재생하기가 가능한 즉 저장된 파일 혹은 타임머신처럼 보고 나면 다시 볼수 있는 그러한 스마트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언제 어디서나 다시 보기로 스탑 개인적으로 리와인드를 할수 있는 그 컨텐츠의 오우닝이 본인에게 개개인에게 와 있는 스마트 파워를 가지고 있는 차별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이 철학, 즉 검색에 의해서 강의를 보고 강의가 한번한 것을 수업 시간에 못 들으면 이해 못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볼수 있는 스마트 파워. 또 강의 내용을 검색에 의해서 칸스든 다른 MOC의 강의를 찾아서 볼수 있는 강의 스마트화가 되기 위한 변화가 바로 이 스마트 시대의 교실 수업의 형태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것을 현재에 있는 전자칠판 교실, 스마트 교실에 적용시킨 방법으로 살펴보게 되면, 먼저 이 전자칠판은 아직 TV 시대의 철학, 즉, 한 곳을 응시하는 그 스마트 교실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TV 시대의 교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선생님이 칠판에 아직도 그리고 쓰고 하는 방식들은 아직 스마트 장치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스마트 장치가 지금 사용되어지는 방법은 다양한 선생님이 보이려고 하거나 학생이 노력하는 것들을 활용하는 소위 강의에 참고가 되는 자료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많이 언급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자칠판과 스마트 장치를 연계한 교실 수업의 여러 가지 시도는 모두 TV 시대에 해당하는 강의 방치 방식이다. 그것을 스마트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저는 이 스마트 클래스의 새로운 정의가 필요할 수 있다. 스마트 클래스라는 것은 요즘 나와 있는 학생들이 어디서나 레슨을 선생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 거꾸로 교실이라고 언급되는 소위 플립드 러닝과 플립드 에듀케이션 방식의 철학은 레슨 앳홈 홈워크 오어 퀴즈 앳 클래스의 개념입니다. 즉 학생들이 비디오로 강의가 만약 선생님의 이야기하는 내용이 비디오로 담겨질 수 있고 그것이 쉬워진다면 그 강의는 스마트 장치로 보고 듣고 스탑하고 리와인드하고 하면서 보는 것이 더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 수업 시간에 듣지 못한, 수업 시간에 잠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스탑시킬 수 없는 강의, 그냥 진행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50분 강의를 포기할 수 있다. 듣지 못해서 다음 부분의 섹션을 이해하지 못하는 위험도가 없이 비디오 강의를 스마트 장치로 미리 어디서나 보고 충분히 이해하고 수업 시간에 와서 확인하고 검증하고 디스커션하는 또 퀴즈를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할수 있는 이러한 수업 교실의 변화. 선생님이 있는 곳에 가서 학생들이 같이 있는 곳에서는 서로가 대화와 토의를 하는 장소로 활용하고 혼자 있는 공간에서는 강의에 집중을 해서 자신의 공부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의 변화가 바로 플립드 클래스의 철학인데 이 부분에 가장 버틀력이 소위 그 병목현상을 만들고 있는 것은 강의를 과연 학생들이 집에서 보고
수업처럼 할수 있는가에 대한 빅 퀘스천이 큰 질문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실시간으로 제가 하고 싶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화면을 보면서 하는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보면서 스탑도, 리와인드도 마음대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 강의를 이제는 안심하고 들을 수 있는 것이 된다. 더 좋은 화질로 HD급으로 다 여러분이 지금 무료로 유튜브에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강의 교실들의 내용들이 비싼 편집과 제작의 과정이 없이 만약 모든 선생님들이 직접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이걸 써서 이렇게 아름다운 강의실도 보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멋진 카메라 앵글을 바꿔가면서 보이기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보이는 강의실처럼 이렇게 실시간으로 학생들이 같은 이 앞에 앉아서 그 장면을 보면서 프로젝터를 제가 이렇게 앞에를 보면서 하듯이 하는 수업이 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저장되고 녹화돼서 다시 스마트폰으로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보실 수 있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스마트 강의 혁신, 강의가 이제는 잡혀지고 녹화되고 실제보다 나아지게 돼서 새로 사용되어지고 저장되어짐으로써 검색에 의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거울을 찾아 듣고 와서 교실을 활용하게 되는 스마트 교실화가 가능하게 된다. 모임이 있어야 되는 공간에 강의만을 듣기 위해서 강의는 본인이 이해하고 들어야 되는 공간을 개인의 스마트폰으로 하고 모임이 있는 곳에서는 디스커션과 질문과 토의를 통해서 함께 선생님과 자신의 지식을 교류할 수 있는 대화의 공간을 만드는 거꾸로 된 교실이 우리는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방식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아이스튜디오라는 장비와 간단한 모니터와 카메라를 연결해서 하나의 장치, 이 플랫폼을 소위 그 마이크로 스테이션, 아주 작은 방송국이다라는 뜻의 아이스튜디오 마이크로 스테이션을 크로마키 월과 조명과 장치와 모니터를 통폐합해서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고화질 HD 비디오 프레젠테이션 하는 장치를 이번에 990만 원에 턴키 시스템을 공급해서 바야흐로 어디서나 학교의 스튜디오를 간단히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런 장면과 같은 강의를 만들 수 있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방식은 누구나 직접 강의를 하게 되면 강의가 프로젝터 화면으로 나가게 되고 교실에 이것을 장착해서 활용하게 되면 수업에 이렇게 선생님 강의가 직접 옆이든 앞이든 보여줄 수가 있어서 이렇게 뒤에서 할 때는 저는 뒤집힌 티칭, 앞에서 할 때는 프론트 티칭이라고 이름을 명명해 선생님이 앞에서 학생을 보면서 강의를 하든 프로젝터에 화면을 보여주고 하듯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하든 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주장하는 뒤에서 같이 학생들이 보면서 강의를 하는 이러한 장면의 강의 앞에서 할 때는 이 앞에를 다 이렇게 화면의 밝기를 조금 어둡게 해서 영화관처럼 선생님 화면에 집중하게끔 하고 학생들이 직접 선생님을 보게 하는 강의를 하는가 하면 뒤에서 하실 때는 학생들이 보는 장면을 같이 선생님도 보면서 강의를 하셔서 제가 지금 이 프로젝트 화면에서 저 앞에를 보면서 제방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강의를 듣게 하는 것처럼 이 강의를 뒤에서 함으로 말미암아 학생들이 선생님 눈을 제가 지금 여러분 쳐다보면서 강의를 하듯이 이렇게 제 얼굴에 나가는 눈이 정확히 여러분과 제 눈이 같이 맞이하면서 아이 컨택을 동시에 일으키게 하는 강의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것처럼 여기에 학생들이 전부 선생님이 쳐다보는 느낌으로 강의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강의를 통해서 기존의 아이스토리를 사용하지 않은 강의보다 더 집중도가 향상되고 선생님이 뒤에서 해도 강의를 더 앞에서 하는 것보다 이해를 하게 된다면 이 비디오를 보는 장소를 같은 선생님이 있는 교실이 아니라 다른 교실에 해도 같은 강의 집중도를 만들 수 있게 됨으로써
비디오를 그냥 스마트폰에 보아도 강의실에 와서 듣는 것처럼 될수 있다. 그러한 것을 저희는 스마트 강의다. 그렇게 비디오를 만들어 선생님이 하시게 되면 한 곳의 강의가 여러 곳에 활용되어지고 여러 명이 볼수 있는 강의가 됨으로써 아까 설명드린 스마트 시대의 철학에 맞는 어디서나 언제나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검색으로 볼수 있는 강의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아이스튜디오의 뒤집힌 강의 교육 방식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많은 세미나를 전 세계에 걸쳐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그린을 놓고 강의를 하면 앞에 이분들이 보시는 화면이 이렇게 그 저쪽을 보지 않고 다이 앞을 향해서 보면서 강의가 이루어지지만 아무도 집중도가 떨어지거나 뒤에서 하는 강의가 앞에서 하는 것보다 못하지 않은 것을 증명해 왔습니다. 이것을 만약 제가 부산 최첨단 스마트 강의실에 이것을 적용한다면 이렇게 강의실 화면에 큰 스크린에 강사와 강의 장면이 함께 나오는 것이 되고 이 장면에서 모든 강의가 녹화 방송이 돼서 이 강의실뿐만이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동시에 이것을 보게 되게 되고 당연하게 거기에 있는 노트북이나 컴퓨터에서 스마트 장치에서 강의를 보게 되는 환경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장치를 통해서 스카이프를 활용하게 되면 실시간 양방향 수업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저는 이 방식을 지난 개발 과정 동안 스웨덴과 한국 고등학교 사이를 실시간으로 연계해서 아무런 추가의 장비나 예산을 주지 않고 저 유명한 회사들이 만든 텔레프리센스 장치로 할수 없었던 완벽한 몰입 강의를 실현시킨 것을 구체적으로 한국, 스웨덴 사이에 진행을 하면서 동시에 전국에 방송을 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기술이 가능하다. 물론 지금 스웨덴, 한국, 미국, 네덜란드의 강의를 구체적으로 할 이유가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강의가 함께 할수 있다. 한 과목을 가르치기 위해서 1,000명, 2,000명의 선생님이 같은 텍스트북을 보고 여러 군데서 하지 않아도 강의를 우리는 담아서 나눌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로 스테이션, 작은 방송국의 아이스튜디오 강의실은 아주 적은 공간만 있으면 만들어집니다. 굳이 교실에 쓰지 않아도 만약 이것을 작은 공간에서 누구나 수시로 강의를 만드는 스튜디오를 만들어 준다고 하면 그 강의는 바로 학생들 핸드폰으로 또 집에서 보는 강의가 돼서 교실에 와선 선생님에게 질문하고 토의하는 플립드 강의실이 되기 때문에 어떤 공간이든 2m에 3m의 공간이 있으면 바로 구현이 가능하게 된다. 따로 방송실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구석진 공간에 두세 개를 넣게 되면 많은 분들이 수많은 강의를 제가 만든 것 이상으로 하실 수 있게 된다. 이 장치는 마우스 하나로만 장치가 움직여지기 때문에 운영자가 필요하지 않다. 선생님이 즉시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강의를 통해서 한 교실에서 다른 교실로, 한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강의가 만들어지고 그 강의는 실제보다 더 나을 수 있는 소위 전 세계 강의로 만들어지는 스마트 컨텐츠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 장치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멋있는 카메라 앵글을 변화해 가면서 또 필요한 경우에 멋있는 음악도 거기다 첨부를 해서 아름다운 강의를 만들게 하고 그 강의 안에서 다양한 카메라 액션을 선생님이 원하는 장면, 학생을 보일 때는 학생들의 질문 장면을 또 선생님이 보일 때는 선생님의 질문 장면을 보여주는 이와 같은 내용의 환경이 가능하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그 강의실 안에서 제가 하고 있는 장면을 변화도 시켜보고 또 앞에 PTG를 통해서 학생들이 질문하면 그 사람을 지적할 수 있는 장면으로 가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손쉬운 강의 환경에 방송이 한 명에 물론 저는 이 장비를 아주 잘 쓰신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곧 제가 여러 선생님을 모셔서 정말 10분 안에
이 장비를 쓸수 있는가의 챌린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강의는 이 장치는 실시간으로 스카이프를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무상 화상회의를 통해서 전 세계에 HD급으로 양방향 강의가 이뤄지고 이런 내용을 많이 제가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만든 강의는 실시간으로 리코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든 기타 비미오 등을 통해서 혹은 네이버를 통해서 전 세계에 강의가 보여지고 쉐어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방송이 되기 때문에 아프리카든 유스트림이든 라이브스트림을 통해서 방송이 실시간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실시간 강의가 여러 시범 학습으로 학교에 보여질 수 있게 된다. 그것을 통한 강의가 교실을 넘어서 학교를 넘어서 열린 교실, 열린 수업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이스튜디오 스마트 교실은 강의실의 변화와 강의의 변화를 스마트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VR 화면의 강의로 집중도가 향상이 되고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이 방송사에 사용되는 최첨단 스튜디오 기술과 카메라 체인지 기술과 또 그것을 PD들이 운영하는 액션을 선생님이 직접 하게 함으로써 실시간 수업이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지고 그렇게 본 강의가 전국에 갈 수도 있고 양방향의 공동 수업이 가능하며 강의한 후에 녹화된 화면을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다시 보는 스마트 강의가 되고 이렇게 강의가 실제로 실제 강의 이상으로 만들어진다면 이것은 바로 LMS,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무드이나 사카이 등을 통해서 여러분이 코스와 퀴즈를 같이 집어넣는 완벽한 플립드 러닝 플랫폼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스마트 교실을 실시간 수업에서는 더 효율적인 수업을 하게 만들고 이 강의를 녹화해서 LMS로 올려서 스마트 교실을 LMS 안으로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수업을 개인들이 집에서 혼자 따로 어디서든 하게 되면 이제는 집에서 강의 수업을 선행학습으로 분명하게 학교 수업을 들은 것처럼 하게 되고 교실에서는 학생과 선생님 함께 모여서 디스커션하고 토의하는 플립드 러닝의 교육이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선생님은 더욱 많은 시간을 학생들 한명한 명의 실력을 검증하고 공부를 가이드하고 미래의 모티베이션을 제공함으로써 선생님의 본연의 자세인 학생과의 관계와 그 학생을 교육시키기 위한 많은 요소들을 검증하는 그러한 선생님의 모습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마트 장치는 교실을 이제 오픈해서 누구에게나 그 강의를 공유하는 새로운 전 세계의 게이트웨이가 되게 만들어져서 교실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연계되는 실시간 강의 저장 녹화 방송 시스템이 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스마트 교육 시대는 과거의 교실 안에 있는 학생에게만의 강의가 아니라 교실의 벽을 또 학교의 벽을 오픈해서 모든 사람에게 소중한 강의를 함께 나누게 함으로써 지금 2,000명의 선생님이 영어 같은 교육을 전국에 하고 있다고 하면 그와 같은 교육의 선생님의 시간을 강의로부터 해방하고 선생님의 강의 시간에 들인 노력을 이제 학생들 한명한 명의 미래와 그 학생의 지식을 더 검증하고 모티베이트하고 자세한 부분을 가르칠 수 있는 방식으로의 플립드 러닝 방식이 구체화되는 교육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에 집중된 내용입니다. 교실은 꼭 이러한 지식 전달만이 아닌 많은 대화와 프랙티스가 있는 공간이고 그런 것은 다 플립 러닝 컨셉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이 앞에서 지식을 전달하고 강의를 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을 줄이고 짧게 선생님이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고 공부의 목표를 제시한 이후 학생들이 참여하고 학생들이 선생님과 더 쉬어하고 선생님이 교단에서 내려가서 학생들 자리를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학교의 모습, 모인 곳에서만 할수 있는 새로운 토의와 지식의 전달의 공간을 제공하는 원래 수천 년 동안 사용되어졌던 학교의 개념 그대로 우리는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더욱 효율적으로 갈수 있는 시대가 될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다소 산만한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실시간으로 그저 생각한 것들을 이야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이해와 참고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